캐논 EOS ODS는 5060만 화소의 초고 해상도를 갖춘 기종입니다. 이러한 높은 해상도는 더 좋은 화질의 기초가 되는 핵심 요소이지만 흔들림에는 더 취약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ODS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미러 시스템에 새로운 진동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셔터를 두 번 눌러서 촬영한다든가 하는 미러락업 기능들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바디 자체의 진동 억제를 위한 고강도 스테인리스 바디를 적용해서 5060만 화소의 초고 해상도를 핸드헬드 촬영하는 데서도 부담을 크게 줄인 기종이 되겠습니다. 먼저 ODS를 그냥 미러를 렌즈를 제거한 상태에서 한번 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OD 마크 3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제 뭐 사운드 볼륨을 자동으로 제어할 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한번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ODS, OD Mark 3. 네, 확실히 전반적으로 ODS가 현저히 셔터 자체, 미러의 동작 자체가 훨씬 더 조용해졌고 이러한 부분들이 뭐 제가 메커니즘적인 부분들을 다 설명드리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별도로 첨부했습니다만 헐등이 더 적은 충격을 통해서 초고 해상도 촬영을 자유롭게 핸드헬드로 촬영할 수 있도록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메뉴를 통해 미러락업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제 상태는 일반적인 촬영 상태가 되겠고요. 셔터를 두 번 눌러서 촬영하는 기능은 일반적인 기존 OD Mark 3와 같은 미러락업하고도 유사한 기능이 되겠으며 새롭게 각 8분의 1초부터 2초에 대한 시간 설정을 통해 셔터를 눌러 미러락업이 된 후에 자동으로 해당 설정된 시간 이후에 자동으로 촬영하는 기능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보다 더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핸드헬드 촬영을 비롯한 삼각대를 이용한 촬영에서 보다 흔들림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